나은이가 지금 작년 8월부터 피겨에 진심이거든요. 그러다 이번에 대회 나가는 언니들이랑 같이 수업도 배우고 나은이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계속 이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굉장히 뿌듯하고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나은이의 열정을 응원하기 위해서 찐 건나블리가 피겨 스케이팅장으로 이동했는데요. 와, 신나겠다.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선생님과 친구들이 반갑게 맞이해주네요. 아유. 나은이 누나를 따라갔다가 만난 친구들이래요. 평소 건나블리가 다니는 스케이트장입니다. 빙판 위에 피겨 꿈나무들이 가득한 이곳입니다. 누나의 열정이 가득한 이곳에서 오늘 찐 건나블리가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요? 우와, 잘한다, 잘한다. 우와. 얘들아, 스케이트 신자, 우리. 얘들아. 너무 신났네. 야, 나은이 이제 혼자 척척 잘해요. 진우 첫 스케이트. 짜잔, 진우 거. 야, 우리 진우 첫 스케이트구나. 설레겠다. 이거 봐봐요. 아우, 멋있어. 멋있어, 건우. 애들아, 이제 너네는 재밌게 놀고 누나는 열심히 연습하고 들어가자. 네. 선생님 말 잘 들어. 선생님 말 잘 들어. 저거 타야죠, 저거 오리랑 초보자. 아, 초보자는 오리를 타는구나. 그렇죠. 건우는 잘 타네요. 뭐야, 턴다. 건우. 날라다니네. 이거 봐라. 와. 운동신경이. 와, 점프. 너무 잘한다. 야, 나은이 진짜 잘 탄다. 와, 나은이는 뭐, 어머, 세상에. 야, 확실히 실력이 다르네요. 순식간에 한 바퀴를 돈다. 오, 나은이 멋지다. 재밌다. 아이고, 형아가 또 들어주는구나. 이렇게 적응하는구나. 나은아, 아빠도 한 20년 만에 타는 것 같아. 아, 아빠도 오랜만에 타시는구나. 네, 아니, 괜찮아요. 내일 축구 못 하겠어. 아, 아니야, 아니야. 네. 그래도 이 정도는 탈 수 있어. 그러죠, 국대인데요. 달리기는 자신 있으니까. 이 자세 있는 거 보면. 그래도 20년 전엔 잘 타셨나 봐요. 와, 나은이, 와, 정말 잘 타네. 아빠 잘 타잖아. 아빠 잘 타잖아. 야, 나은이를 못 따라가네, 아빠가. 야, 너네 왜 이렇게 빨라? 자, 아빠가 앞에 갈게. 따라와봐. 아빠 빨리 가. 야, 건우. 건우가 따라갈 것 같은데? 건우 진짜 잘 타. 일할까요? 잡았어, 아빠 잡았어. 너 스피드 스케이팅 해. 너 스피드 스케이팅 해. 아빠 스피드 스케이팅? 응. 아빠 잘해. 어떻게 해야 돼?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야, 건우가 아빠를 가르치. 아빠는 아직 멀었다고. 삼촌 너무 느린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러면 셋이 팀 하자, 팀. 뭐? 팀. 팀하고. 팀, 손 잡고. 셋이 팀? 네, 같이. 네? 너네가 끌어. 가. 아, 잔머리 굴리네요. 잔머리 굴려. 네. 애들은 또 착해요. 와, 나은이 피겨본 언니들이랑 함께 수업 들 준비를 하네요. 야, 항상 든든한 누나 역할만 하던 나은이가 피겨반에서는 제일 막내네요. 어머, 정말요? 반대쪽 앞뒤. 자, 드디어 나은이의
피겨 수업이 시작됩니다. 야. 저 언니들 사이에서 너무 멋지다, 나. 돌아서. 와, 다들 너무 멋있어. 와, 돌았어. 돌았어. 와. 다리 올려. 와. 가뿐한데요? 가자,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와. 아, 여기 너무 멋있다. 나은이도 이 사이에서. 예사롭지가 않아. 뒤처지지 않아. 맞아요. 나은아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했구나. 멋진 꿈을 꾸고 있구나, 나은이. 와. 아빠도 감동일 것 같아. 진짜 예쁘다. 와. 건우도 연습하는 거야? 건우도 진짜 잘하는데? 건우야, 일로 와. 언니들 하는 거 보자. 야, 이거 어려운데, 건우 이거? 건우? 오, 잘했어. 누나들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지금. 네. 누나들이 착한 애, 리액션 잘해. 계속되는 나은이의 피겨 수업. 으이. 아, 잘한다. 펄짝펄짝 가볍게도 뛰네요. 야무져요, 언니들 사이에서. 야무지다. 여러분들, 나은이의 실력 한번 감상하시죠. 땡겨. 뛰었어. 뛰고. 땡겨. 나은이가 최근 연습 중인 기술은 피겨에서 가장 기본인 토릅 점프라고 하는데요. 야, 고난도 점프를 위한 필수 기술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했어? 나? 턴? 이따가 할 거 준비해야지. 업. 야, 엄격한 선생님 앞에서도 꿋꿋하게 최선을 다하네요, 나은이. 야. 와. 찍었어. 어디 하라고 했어? 여기 땡겨. 땡겨. 스탑. 열정이 스탑, 느껴진다. 네. 스탑. 하나, 턴. 하나, 둘. 랜딩. 한번 해봐. 하나, 선생님 턴. 시공을 보고. 하나, 둘. 아이고. 랜딩. 오케이. 한 번만 더. 턴. 하나, 오케이. 하나 더. 하나. 야, 나은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게 진짜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맞아요. 멋지다, 나은이. 아, 진짜 쉽지 않다, 피겨.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오늘 우리도 너무 대견하고 기특합니다. 진짜. 한 번도 애기 같은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은이, 오, 대단해, 진짜. 대견해. 짠! 엔딩 포즈 완벽했어요. 건우야, 가자! 이제 누나들 올라오고 나와. 어려운 거 안 돼. 어? 일로 와. 또 뭔가 시작하나 본데요? 어려운 거? 멋있어. 이번에는 나은이와 같이 수업 듣는 언니들의 피겨 스케이팅 감상하시죠. 우와. 대회를 앞두고 있대요. 와, 대박. 우와, 우와, 날라다닌다. 와, 나이스. 아, 잘해. 이 친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동작을 보여주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 피겨 꿈나무들의 미래 정말 응원합니다. 와. 난 겨누라보다 난 더 잘해. 더 잘해? 겸이 들은 게 있는데 내가? 아, 어디 봤죠? 자, 이번에 등장한 친구는 나은입니다. 엄마가 직접 만들어준 의상이래요. 아, 얼마나 긴장될까요? 뭉클하게 바라본다.
그냥 자유롭게. 네, 자유로워. 너무 예쁘다. 정말 아름다워요. 할 수 있어. 와. 와, 콤비네이션까지 성공. 멋지다. 아. 마무리 이제 마지막 스피. 와. 나 너무 잘한다. 마무리. 예. 최고! 오, 잘했어. 아빠의 응원으로 나은이의 무대가 끝났네요. 오, 잘했어, 멋있어. 진짜 멋있었어, 나은아. 정말 요정 같았어. 잘했어, 멋있어. 며칠 후 나은이 피겨 승급 심사가 있던 날인데요. 나은이가 열심히 연습했던 실력을 마음껏 뽐냈는데요. 노력이 빛을 받았네요. 나은아 정말 축하해. 나은아 정말 축하해. 앞으로도 열심히 나아가는 나은이의 꿈을 응원할게. 나은이 화이팅! 화이팅! 눈이 펑펑 내리는 고요한 새벽이네요. 이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죠? 그러게, 우리 찐 건나블리 어디 가나요? 새벽이야, 봐봐. 밖에 엄청 어둡지? 응. 누나가 항상 이럴 때 운동하러 간단 말이야. 나은아, 새벽 운동하는 거 안 힘들어? 아니. 나은이? 어머. 진짜로? 아니, 태극마크 달고 지금. 근데 멋있다. 와, 엄청 씩씩하네. 네. 아무리 힘들어도 노력하면 좋은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노력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 그치? 나은이 좋아하는 거잖아. 하! 우와! 도전하고 있는 거. 도전하고 있는 거, 맞아요. 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팅을 탔는데 그때 잘 못 타가지고 열심히 연습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피겨 선수가 되고 싶어요. 정식적으로 이제 시작한 지가 1년 남짓 된 것 같은데 나은이가 좀 피겨에 대해서 진심이고 배운 지 1년밖에 안 됐대요. 그러게요.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런데도 국가대표를 노리는 언니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피겨를 매우 사랑하고 남다른 재능을 보이던 우리 나은이가 심지어 얼마 전엔 대회 1등도 했다네요. 그만큼 나은이가 많이 성장하고 있고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아침에 여기로 와. 네, 바로 나은이가 피겨 연습하러 오는 아이스 링크장이네요. 자, 이른 새벽부터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들이 벌써 보이네요. 꿈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니폼도 나오고 나은아 운동하고 뭔가 대기실에서 굉장히 익숙한 것 같아요. 제 몸풀기. 와, 진짜 저거 포스가 나오는데 저게 가볍게 워밍업인가요 저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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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와, 제대로다. 언니들이다. 뭔가 고학년 언니들하고 함께 피겨 수업을 들어서인지 나은이가 평소보다 굉장히 앳돼 보여요. 진짜 막내네. 그러니까요. 원래는 막 씩씩한 누나였는데. 언니 차이 엄청 나요. 언니 부터. 그래? 등이 그림 거의 안 보였어. 얘들아 일로 와. 일자로 서. 일렬로 서서 악셀 뛰어보자. 악셀. 후진하는 방향으로 착지하는 다른 점프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전진하면서 도약하는 점프를 악셀 점프라고 하죠. 한 바퀴, 옳지. 또. 하나,
야, 얘들아, 봐봐. 왼팔 앞에다 두고 딛고 있으면 이 왼팔이 당겨지면 안 돼. 이 왼팔이 당겨지면 안 돼. 이 왼팔도 앞으로 나가야지. 알겠어? 아, 눈빛. 알지. 또. 옳지. 잘하네. 옳지. 어, 잘하네. 자, 본격적인 피겨 수업을 위해서 이제 빙판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와, 뭔가 굉장히 능숙하게 스케이트와 끈을 묶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거 세게 잘 묶어야 되는데 아주 척척 잘하네. 자, 이제 빙판장 들어갈 준비를 끝냈습니다. 아, 대단하다, 나은아. 그러니까. 아니, 따라가. 언니들 따라가야 돼. 아, 얼마나 지금까지 노력했을까 보이네요. 아. 뭔가 벌써 쟤네는 그냥 다들 프로 같아요. 우리 백크로스도 한번 하자, 백크로스도. 알겠지? 나은이가 1년 전에 비해 여유롭고 굉장히 능숙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많이 컸네요, 나은이도. 정말. 네. 나은이가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은데 그만큼 나은이가 기특하기도 하고 또 노력하는 모습도 너무나 좋은 것 같고 앞으로도 나은이를 열심히 서포트할 예정이에요. 나은이는 개인 안무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진짜 많이 늘었다. 어머머, 우와. 잘했어. 야, 새벽이어도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열심히 악셀 점프 연습을 하네요. 옳지. 잘했어. 업 자세 막 이렇게. 하나. 하고, 업. 업. 이렇게 나은이 왼팔 앞에 있으면 이 팔 이렇게 더 앞으로 나와요. 지아, 일로 와봐. 여기서 악셀 뛰는 거 한번 보여줘. 왼팔 앞에다 두고. 언니 하는 거 봐봐. 왼팔 앞에. 봐봐. 왼팔 앞에다 놓고 저렇게 뛰어. 하나, 업! 옳지. 나은이 따닥 떨어지지 말고 한 번에 떨어져. 두 발 같이. 나은아, 앞에 보고 뛰어야지. 이렇게 앞으로. 하나, 업, 셋, 옳지.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그래도 연습에 계속 매진하네요. 저 아빠의 스포츠 정신을 이어받아. 나는 할 수 있다. 아, 저거 계속 넘어지면 저 아플 텐데. 아, 저 멍 진짜 많이 들어요. 저 피겨 진짜. 말 그대로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네요, 나은이. 아이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지금. 바로 일어나는 거 저거 쉽지 않은데. 나은이가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또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됐을 때 너 더 노력하려고 그러고 또 아, 오늘 안 됐다.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투덜투덜 대면서 나오는데 정말 운동선수가 다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선생님, 나은이 괜찮아요? 빠른 시일 내에 악셀은 뛸 것 같거든요. 네. 아, 그래요? 야, 그래도 나은이 피겨 성장이 빠른가 봐요. 그러게요. 1년도 안 돼서 나은이가 이만큼 실력이 늘었다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승부욕도 있고 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기 때문에 한국을 대표하는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보면서 힘들다는 소리도 하나도 안 하고
더 짠하고 대단하네요. 고고고고고. 아, 턱 부딪힌 것 같은데. 괜찮나? 턱 박았어? 아빠한테 가자. 선생님이 바로 달려가서 봐주시는데. 나은이 뛰다가 여기 턱에 박아가지고. 어디? 턱. 조금만 쉬다 올까? 턱 많이 아파. 그래, 터졌어. 참고 있었는데. 아유, 안쓰러워라. 가자. 그래도 아빠가 덤덤하게 봐주려고 하네요. 이렇게 해도 아파? 조금. 조금? 아파. 여기? 아, 여기 아파? 저럴 때 부모 마음은 더 찢어지는 거겠죠. 제가 운동선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긴장감을 제가 선수 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마음은 아프지만 또 제가 아무렇지 않게 담담하게 또 있어야 나은이가 이겨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예, 여기서 오른쪽 뒷근육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음이 아프면서도 또 대견스럽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들어요. 아빠가 그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나은이를 위해 더 담담하게 있어주네요. 앙앙앙 아 오 예 괜찮은 것 같아. 살짝 불쭉 것 같아. 샤워 불로 오늘 하지 말자. 아직 10살밖에 안 됐는데 대단하다 나은아. 괜찮아. 괜찮아? 응. 근데 조금이라도 아프면 바로 말해. 나은이가 부담 안 갖게 하려고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네요. 또 가는 거야? 나은아 아프면 말해. 아유, 연습 충분히 한 것 같은데도. 와. 그래도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아이한테서 나올 이야기인가요, 저게? 배우다. 나은이한테 정말 하수 배웁니다. 와, 너무 의젓하다 진짜. 원래 하던 대로 해봐. 형 따라갈게. 하네스 훈련하면 점프의 두려움을 조금은 극복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아까보다 조금 한결 더 피겨 연습이 수월해진 것 같아요. 김연아 전 선수의 악셀도 정말 수많은 연습 끝에 만들어졌었잖아요. 나은이도 이 모든 것이 더욱 성장하기 위한 시간들일 겁니다. 야, 대단하다. 지금 나은이가 악셀 뛰기 전에 다른 점프들은 지금 완벽하게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셀만 지금 완성을 하면 어쨌든 선수로서 입문할 자격이 정말 충분하게 주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나은이가 지금 저희 스케이트 타면서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아버님 한번 프로그램 한번 보시겠어요? 네, 좋죠. 우리 누나. 밖에선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고. 무대복을 안나 엄마가 직접 만들어줬대요. 와, 대단하다. 너무 이쁘다. 친고모가 직접 작곡한 째깍째깍이라는 곡인데요. 나은이 의상하고도 참 잘 어울리죠? 와, 빙판이를 진짜 자유롭게 누비고 있습니다. 와, 스파이럴까지 하는 거예요? 와, 김연아 선수 같아요. 너무 멋있다. 우와.
아침에는 눈이 왔는데 지금은 엄청 맑다, 그치? 응, 그치. 이제 2024년이 왔으니까 이제 나은이는 몇 살이지? 10살. 건우는? 8살. 8살. 진우는? 진우는? 5살. 아니야. 이제 누나도 바쁘고 아빠도 바쁘고 이렇게 같이 여행하고 이런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 이른 시간에 훈련을 마치고 이제 어디로 이동하는 거죠? 엘라, 나 달로 와. 너보다 애들이 있니? 눈 감아. 진우가 눈 뜨라고 하면 뜨는 거야.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진우가 오케이 하면 시작할 거야. 오케이. 시. 아니. 진우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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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짜잔! 우와, 어머! 이야. 아, 아빠가 나은이를 위해서 응원 현수막을 준비했네. 빙판 위 요정 나은이의 피겨 도전을 응원할게. 나은이의 피겨 도전을, 피겨 도전을 응원할게.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누나, 화이팅! 진짜 나은이가 힘이 나겠어요. 잘 봐, 이거 봐봐, 나은아. 이거 진우가 만들었어. 진우가 만들었어. 나은아, 리액션. 심쿵하는 리액션을 보고 제가 심쿵하네요. 어이구, 내 새끼. I love you. 뽀뽀, 뽀뽀. Nothing you can sing that can't be sung. 뽀뽀. Nothing you can say that you can learn how to play the game. 진우 너무 사랑스럽지? 피타 투키 톡세. 이제 애들아, 우리 영화 볼 거야. 잠깐 기다려. 앉아봐. 안녕 나은아. 안녕 나은아. 차준환 선수잖아요. 피겨. 차준환 선수. 피겨 선수. 대한민국 남자 피겨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피겨 왕자 차준환 선수죠. 와, 나은이 진짜 감동받겠다. 안녕 나은아. 피겨 선수의 꿈을 가지고 요즘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고 들었어. 앞으로도 항상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선수 생활 이어나갈 수 있길 바랄게. 화이팅! 너무 멋있잖아. 나은이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네. 아빠도 뿌듯하죠? 아빠가 삼촌들한테 영상을 다 받았어. 나은이 이제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이거 진짜 받기 어려웠어. 아빠가 부탁 해가지고. 나은아 안녕. 오랜만에 승우삼촌 영상으로 하게 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승우삼촌 기억나지? 아빠도 운동선수로서 정말 훌륭한 운동선수가 된 만큼 나은이도 꼭 다치지 않고 훌륭한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누구야? 나은아 안녕. 창민 삼촌이야. 어머, 이거 누구야? 훌륭한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삼촌은 조심스레 해봐. 정말 진심으로 삼촌이 나은이의 꿈을 응원하도록 할게. 진짜 힘난다. 짜잔! 나은아 안녕. 우리 나은이 피겨 선수를 꿈꾼다고 얘기 들었어. 긍정적인 나은이를 보면 피겨도 잘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누구보다 나은이가 꽃게만 걷기를. 뭘 하건 모든 걸 다 응원하니까. 삼촌도 요즘에 운동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나은이도 화이팅이야. 나은이 화이팅! 화이팅! 안녕. 나은이 잘할 수 있을 거야. 정말 많은 삼촌들이 응원해주네요. 나은이 진짜 좋겠다. 아빠 나도 뭐 즐겁게 아빠 하나 더 볼래. 하나 더 볼까? 잘 봐. 이거 누울까? 여기서 끝이 아닌가 봐요. 또 뭐야?
나은아. 나은아. 민나지. 누나. 누나. 아, 피겨. 오빠 말했지? 할 거면 최선을 다해서. 대충하는 거 없어. 대충하는 거 없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진짜 국대 출신이시거든요, 아빠도. 엄마, 아빠, 그리고 건우까지, 진우까지 우리는 응원하고 서포터하고 열심히 도와줄 테니까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 그치? 우리 응원할 거지? 어. 응원할게. 아, 너무 감동이다. 그러게요. 어때? 지금 다 삼촌들하고 우리 아빠랑 건우 영상까지 어때, 나은아? 차례로 다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어. 다 인사하고 싶어? 그리고 삼촌들하고 이모들이 나은이한테 또 새로운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아빠가 그걸 전달해 주도록 할게, 알았지? 슈돌 제작진도 나은이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나 봐요. 뭐야? 왜 이렇게 커? 짠! 짠! 열어보자. 이거 뭔 줄 알아? 나은이가 열어봐, 나은이가 열어봐. 우리 슈돌의 보물이죠, 나은이 진짜. 그쵸. 엄청 큰데, 상자가. 자. 짠! 뭘까요? 우와, 이거 뭔 줄 알아? 드레스. 드레스지? 우와. 오직 나은이만을 위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쁜 피겨복입니다. 너무너무 예쁘고 우아합니다. 너무 잘 어울린다. 맞아, 김연아. 어? 어떻게 알았어? 나은아, 김연아 선수 알지? 이거 김연아 선수 선수 때 피겨복 만들어주셨던 안규미 선생님이 이거 만들어주신 거야. 선물 준 거야. 나은이 아버지 응원한다고. 연아 언니처럼 멋진 피겨 선수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누나, 진짜 응원할게 해줘야지. 응원할게. 어, 안아줘. 응원할게. 양성 언니나 너무 감사합니다. 응원할게. 정말 김연아 언니처럼 예쁘고 잘 어울리는데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앞으로 나은이의 꿈을 늘 응원하고 지켜볼게.